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이 질 갈리스 선수가 바로 타격감입니다. 멜빈 매너포보다 파워는 조금 덜할지 몰라도 신장은 더 크고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굉장히 또 투지가 좋거든요. 네. 하지만 타키모토 마코토, 우리 윤동신 선수를 이겼던 패배를 안겨줬었던 타키모토 선수에게 프라이드에서 또 그라운드 기술을 패배한 적이 있는 만큼 그라운드에서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윤동신 선수가 어떻게든 또 그라운드로 몰고 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만큼은 타격으로 좀 제압을 해주는 모습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라이트 헤비급의 슈퍼파이트. 자, 하이킥 잘 막아내고 있는 윤동신. 자, 레프트 카운트 내면서 하단 노려봤습니다만 열지 않았고요. 자, 니킥. 자, 이거 갈리스치. 자, 테이크다운 노려보는 우리 윤동신 선수죠. 자, 니킥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고개를 윤동신 선수가 그쪽으로 숙이니까 왼쪽 무릎이 높게 올라오네요. 자. 자, 오른쪽으로 다리 걸면서 테이크다운 시도. 클린치로 중심 싸움으로 일단 몰아가고 있는 윤동신 선수입니다. 네. 자, 왼쪽으로 가볍게 테이크다운. 대단하군요. 자, 사이드 마운트 자연스럽게 차지를 합니다. 윤동신 선수의 유도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아,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뒤쪽으로 던질 것처럼 하다가 반대쪽으로 또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테이크다운 시킨 거죠. 네. 자, 오른쪽 다리를 뺏기지 않도록 뒤로 뺐다가 앞으로 전진을 계속해서 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윤동신. 네. 하프가드를 내주지 않고 있죠. 일단 그라운드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윤동신 선수가 훨씬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일 자, 마운트 네. 한 번에 올라옵니다. 윤동신. 아, 제일 갈리 씨도 그라운드를 많이 연습했다고는 하는데 네. 상당히 역시 뭐 우리 윤동신 선수에게 마운트를 뺏겨서는 힘들죠. 자, 스윗 수도 한 번에 여기서 안마, 안마, 오른팔 안마, 테마우 정리가 납니다. 윤동신의 안마신. 아, 탑마우트로 올라오는 타이밍에 스윕을 시도했습니다만 한 방에 안방 카운터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어려운 상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제이 갈리스인데요. 아, 이렇게 퀄리티 높은 그라운드 기술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제그 선수입니다. 네. 자, 윤동식의 무력은 안마에 의한 2연승. 아, 타격가의 무덤이 되어버리겠는데요, 윤동신의. 자, 1라운드에 안바로 너무 쉽게 경기를 마무리 지어버리는 윤동신 선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뒤집어내는 순간 안바로 옮겨갔습니다. 팔이 이미 잡혀있었죠. 자, 잡히는 순간 제그 갈리시치도 느꼈어요. 네. 탭을 바로 쳐버리고 마는데요. 자, 역시 크로캅이 노게이라에게 그 프라이드 무대에서 당했던 그 패배로 유명한 이 마운트에서 퉁겨낼 때의 그 안바 장면인데요. 우리 윤동신 선수의 멋진 기술 깔끔합니다. 네. 아, 초반 타격전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봤습니다만 그리치 싸움에서 손쉽게 테이크다운을 빼앗아냈고 바로 이어지는 마운트와 탑마운트 이동에 이은 안바 피니시. 네. 아, 이제 히어로즈에서 2연승 무패의 행진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윤동신 선수입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군요. 이 제이 갈리스는 말이죠. 그 프라이드